네? 이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내가 너무 괴로웠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집이 되게 엉망진창이었어요. 진짜 뭐 아버님이 막 교통사고로 쓰러지셔서 뭐 중환자실 입원에 계시고 뭐 뇌사 상태로 계시고 그런 와중에 저는 싸움을 한 번에 해봤던 녀석이 아닌데 어떻게 집단하고 싸움이 됐어요. 저는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 재범이라는 녀석이 맞는 걸 보고 눈이 돌았어요. 제가 말리다가 그때 싸웠는데 팍 때렸는데 이 친구가 진짜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펀치볼을 돈 놓고 이렇게 땅 때리면 정확히 때리잖아요. 그 촉감이 여기 딱 느껴지는 거예요. 누굴 때렸는데? 내가 때렸는데.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왜 건투 보면은 하이라이트 보면 이렇게 쓰러진 거 있죠. 근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. 맞은 분이. 딱 맞은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게 내가 마치면 세계 챔피언이 누굴 다운시키는 것 같은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. 무섭지.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이 뇌를 다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우습게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 친구가 아스팔트에 머리에 부딪힌 게 보이는 거예요. 어떻게? 네, 쓰러지면서 머리에 부딪힌 게 이렇게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팡. 어떻게?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목에 힘이 없더라고요. 팡팡 이렇게 딱 쓰러지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도망을 쳤어요. 도망을 쳤는데 집단 폭행이 됐어요. 우리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거예요. 우리 집이 엉망진창인데,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집을 6개월을 못 들어갔어요. 6개월을 못 들어가고 막노동을 했어요. 도망간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일단 잡혀가잖아요.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집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, 그걸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질 테니 들어오지 말으라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돈을 제가 좀 모아야 뭐 이렇게 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막노동을 6개월 이상을 했어요.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, 사실은.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그때 처음 가져봤는데,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해결이 되고 군대를 갔죠. 근데 이제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방사로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외출 의학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아버님이 쓰러져 계시니까 지원을 해라. 너는 체격 조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이다. 그 지원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싸웠던 그 사고 남잖아요. 그게 조사가 돼서 탈락이 된 거예요. 결격사유가. 네, 결격사유로 탈락이 돼서 탈락자들이 수색대를 갔어요. 저는 다. 그러니까 수색대를 제가 가게 됐는데, 그러니까 너무 암울한 거예요. 그때 시절이 막 아버님 쓰러져 계시고, 막 엉망진창에다가 막 그러다가 입대하고 2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또. 그러니까 너무 내 그 삶에서 그 시기가 청소년기는 그닥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무 내 가슴이 으스러지는 시기였어요. 그러던 와중에 위문 공연이 왔어요. 부대로 일병 5호봉 때. 근데 각 소대별로 장기자랑을 하려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소대에는 장기자랑 할 친구가 없었어요. 왜냐면 저도 되게 조용한 친구였거든요. 네, 네. 집안이 그렇고 어지러우니까. 그러니까 야, 누가 나갈래? 일병 선임이 누구야? 그게 저예요. 내가 일병 선임인 거야. 일병이 딱 시키면 나가야 되는 일병 선임이 나가잖아요. 제일 많이 할 모든 구준 일은 제일 일이 많이 할 때. 모든 구준 일을 하는 게 일병 선임이에요. 일병 선임은 여기 저예요. 그럼 너 나가. 그리고 제가 나간 거예요. 장기자랑에. 근데 휴가를 보내준다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막 혼자 그 모습에서 뭐하고 이렇게 나가서 1등을 했어요. 뭐 했어요? 네? 뭐 했어요? 뭐 그 군부대에 뭐 인사계의 비리 막 이런 거 얘기하고. 뭐 선임하사, 취사 선임하사가 뭘 빼돌리고 막 이 비리 같은 거 얘기해. 정보 팔아서 뭐 수성간 흉내 내고 막 했죠. 아, 뭐. 미친놈인 줄 아는 거예요. 조용히 뜬 놈이 무대 올라가더니 막 돌아갖고 1등을 해버리니까. 저는 이게 휴가를 나가려고 한 거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상병 5호봉에 문선대라는 데 착출이 돼요. 공연하는 부대에. 아니, 그러니까, 그때 그걸 보고. 그걸 보고 잘하니까 데려간 거예요, 저도. 그 왔다 갔다 6개월간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, 그걸 하면서, 아, 내가 옛날에 개그맨을 꿈을 꿨지. 개그맨 시험을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봐서 제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가, 그때는 내가 쓰라리고 아픈 곳이었지만 그곳이 시작이 돼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
오늘이 지나가면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이 또 오늘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이에요. 지금은 없어요. 지금도 지금.